카드 보상을 얻습니다. 일반 유물을 획득합니다. 짠. 좋네요. 여기 세 마리 잡고 불 엘리트 불 엘리트 불 불 너무 많이 보는 건가? 저 정도 불은 봐도 되겠지. 폼타 한 방. 피포션, 화염 장병, 킹염 갓벽. 광란 기사생 분노. 광란 또란 재생 포션 흘려보내기. 아니 딜카드 좀 적은데. 아니, 그래도 흘려보내기 나온 김에 넣어야지. 아니면 엘리트를 하나 더 볼까? 엘리트 하나 더 보기에는 좀 약한 것 같은데. 또란도 강화해야 될. 아야 뭐 하나 더 봐. 극한의 파밍 가자. 아르히리님 반갑습니다. 1313님 반갑습니다. 아이 어지러움. 킹기 가더리 피피 분노 유갑. 아이 딜카드 너무 적어지네 자꾸. 피피 AP 좋았어. 이번에 뚜까 맞은 다음 고기로 회복. 표창 무장해제. 표창 극혐. 물음표 가드 해야겠네. 보스가 슬라임이면은 무장해제 집은 것도 지금 도움 안 되지.
고기 플레이바 연인 반갑습니다. 오야 지불 몸풀기 지불 보스도 슬라임인데 지불 들고 오자. 35, 33 아니지 37 37 되려면은 육각가도 안되지. 여기서 3 아니다 여기서 6댐 맞으면은 36이니까 전투의 암성. 엘리트 하나 더 봐도 되겠네요. 지옥불 넣어놓을까? 병불 극혐 발굴불 발굴도 할 만한데 일단 진화가 낫겠죠. 아니면 아니 뭐 진화 진화 옆에 발굴불 이도류불이 너무 탐나네요. 그래도 일단 진화 넣어놓읍시다. 진화 지옥불 아이 미친 진화 졸라 안나오네. 다음 턴에 지옥불로 킬각이죠. 뒤져라 아유 편한 재물불 재물 빠따줘 쉬바. 재물뿔을 걸을 만한 카드가 뭐가 있을까. 연장님 반갑습니다. 룬큐브 룬큐브 재물 시너지 재물큐브 지옥불 룸큐브 얘도 참 얘도 참 좀 그래. 저게 맨 처음에는 페널티도 붙어있어서 이 게임 밸런스 수준 좀 보세요. 상점 가서 타격 지우고 엘리트 좀 잡아볼까? 나 때는 말이야 지옥불 9장 하면 90딜로 바로 잡을 수 있지. 뒤져라 편한 이도류 북한을 난타. 저 이도류 이도류 PP 이렇게 갈까? 근데 피 깎을 수단이 마땅히 없어. 처맞는 거 방법이 있긴 한데 힐라 할라님 반갑습니다. 이도류 PP면 수비만 챙겨도 될 수준까지 되긴 하는데 이도류 무감각 같은 거 생각해서 미리 이도류를 좀 넣어놓을까?
지금은 재물이나 빨리 뽑자. 롱큐브 뽑을 일이 그렇게 없긴 하죠. 지옥불 너무 좋고. 타락. 헐, 재물 또 나옴. 저금통이 죽었습니다. 이번 턴에 처음으로 상점받지. 그러면은 PP 하나 더 사도 되지. PP 재물. 재물 PP. 지옥불 너무 시원하고. 연소. 피피 0 코스트 만들려면 필요하긴 한데. 근데 연소 쓰면 짜증나는 게 룬큐브가 카드를 버려. 진짜 개 같아. 개 짜증나 진짜. 전압 너해쟁. 야, 야, 허허. 나눔은 매일 진행이 됩니다. 2주마다 다른 게임을 드리고 있습니다. 트로피코. 경도 무감각. 경로도 괜찮아 보이고 무감각도 괜찮아 보이네. 무갱각. 경로 재물 PP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관로 감사합니다. 경로 PP. 수치. 흑옥, 호곡 부적, 호곡옥 부적, 호곡옥 무장해제. 타격이나 제거합시다. 수비 2장 제거 강화돼 있으니까. 고통 룬큐브, 고통 룬큐브 콜. 네, 파열 안 나오냐 이제? 보스는 PP 두 장이면은 주어 패고도 남죠. 15 곱하기 8. 고통 파열 PP. 파열 없냐? 징끈? 절임? 혈류? 아니야, 고통 있으니까 괜찮아. 아니면은 징끈으로 뭘 좀 지워놓을까?
집게. 매턴 시작 시 손에 있는 무작위 카드를 이번 전투 동안 강화합니다. 진끈으로 고통을 집어넣을까? 고통을 어느 정도 쓰고 나면은 지워줘야 되니까 들고 있읍시다. 방금 펜촉 지옥불 갈길 걸 그냥. 나을 거. 고통 드로우 마트로시카 난관 진화 있으니까 괜찮지? 난관 굿. 자 이제. 못해온 거좀 아쉽네. 파열 어디 갔냐? 파열 삽니다. 이제 여기서 지옥불 한번 갈겨도 되겠네요. 전함 쓰고 없을까? 홀룰룰룰. 이제 아 고통이 안 잡히네 이게 똥개 마녀. 똥겜 특. 개꿀. 아니, 삼재물? 삼재물 쓰면 내가 죽잖아. 내가 재물이 된다. 재물 그 자체. 자살덱. 간다. 삼재물. 아까 흑옥부적 먹었으면은 종집어도 됐을 텐데. 파도라. 파도라고. 파열. 아이, 색, 파열을 안 주네. 그래도 포식 있다. 파열 언제 줌? 파열 왜안 줌? 포식을 좀 하러 다닐까? 엘리트 위주로 갑시다. 일반 몹도 좀 잡고. 깻이 너무 빡센데. 무장해제 왜두 개나 있어? 내가 저걸 두 개나 넣었어? 아, 저거구나. 판도라구나. 참호도 있네.
보식값, 아니, 참는다. 참아야 한다. 냠. 탈사입니다, 제시. 관로감사합니다. 흘려보내기 뿔. 지금 재물 셋이라서 굳이 필요 없죠. 3재물인데 말려봤자 얼마나 말리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아 미친 재물 다 어디. 재물 개자식. 지옥불도 없어요. 어떡하죠? 지옥불 빨리 뽑아야 되는데. 폭발 포션. 몸통 박치기. 이거 발이 하나 나오면은 바로 파밍 끝날 것 같은데. 안 나오겠지만. 아 지옥불 시원하다. 딜카드 강타밖에 없어? 아귀진 사혈. 아 파혈 나왔다. 나 사신 없는데. 사신 하나 안 나오나 어디서? 신성 심호흡. 신성 필요 없고. 아닌가? 신성 하나 넣어 놓을까? 아닌데 필요 없어 보이는데. 성급함. 성급함 PP도 돌릴 수 있지. 성급함 심호흡 PP 이렇게 돌릴까? 지옥불로 다 지우고. 심호흡 두 장이네. 오야. 그리고 달팽이를 만나게 됩니다. 달팽이 트루 엔딩. 엘리트 세 마리 가는 길이 있고 여기 불 세 개를 보는 길이 있네요. 아... 불 세 개 봐도 사실 딱히 강화 카드가 없긴 해. 엘리트 가자.
빌어먹을 재물 좀 튀어나와라 빨리. 아이 미친 재물. 재물 개극혐. 일단 저거 좀 고통 좀 지워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아픈데 어떡하죠? 악! 너무 아픈데 저기요. 아 드디어 지웠다. 고통 꺼져. 아 뒤질 뻔했네. 포식해야 되는데 힘 겁나 높네. 재물을 쓰면은 포식을 못함. 아, 지옥불 공격하듯이. 에, 괜히 포식하려다가 손해만 보는 거 아냐, 지금? 한입을 위한 사투. 그저 한입을 위해서. 아니 체력 더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 지금? 제발 한입만. 가방 재생 포션. 약점 분석 필요 없죠. 집념의 한입초. 아, 젠장. 얘네도 한입하기 힘든 애들이잖아. 얘네들은 먹기 힘들겠지. 한 입만. 먹어야 한다.
아씨, 어둠이 먹기 겁나 힘드네. 아니, 해피로 먹을 거. 극혐둠이. 얘네들은 포식각 볼 때도 혐오스럽네. 드디어 먹었다. 극한의 한입충. 얘는 마지막 거만 먹을 수 있어요. 네, 무감각도 괜찮겠죠. 치토스 메타. 네, 이도류 파열, 이도류 PP. 아, 어차피 격돌 돌릴 건데 이도류를 넣을까? 이도류 PP. 아니 근데 지금 아닌데, 지금 PP 두 장이면 충분한데. 무감각 씁시다. 어차피 결과적으로는 경로 돌릴 거라서. 아 잠만, 드로우가 꽉 차서 드로우를 못 봐. 1114님 반갑습니다. 경로랑 PP가 추가될 건데 고통 치우자. 너무 아픈데. 너무 아파. 못 버티겠어. 경로. 펜초 여기서 빠지고. 다음 턴엔 어째저째 잡을 것 같은데. 아, 저놈의 포식각만 아니면. 아, 몰라. 아, 포식 몰라. 아, 아파 죽겠는데. 수리검. 경로 또 나왔다. 무감각도 또 나왔네. 심호흡 두 개 성급함 돌릴 거지. 지금 격돌만 지우면 될 것 같은데. 격돌 저거 어떻게 지우지? 경로 두 장을 돌릴까? 진끈으로 경로 개빡침. 아니 격돌 짜증나. 경로가 아니라 격돌. 과식 중입니다. 파열도 못 썼네. 파식을, 파열을 위해 올려놓을 걸 그랬다. 이건 그냥 태울까?
고통 태우고. 이거 싹 다 태워도 되지. 포식은 못 볼 것 같고. 저주 인형 좋네요. 감시병 킹시병 경로 필요 없고. 아, 이게 다 저 뭐냐 저거. 재물이 늦게 나서 벌어진 일 아뇨. 파열. 아예 무장해제의 필요도 없는 거. 아우 실과 바늘 재생 포션 파괴 경로 경로 하나 더 있으면은 편할 것 같긴 하다. 근데 그만큼 재물 늦게 잡히는디 세 장이라서 좀 부담이 덜하긴 한데. 경로 하나 더 넣어놓을까? 아 더 넣어놓자. 아닌가? 아 뭐 더 넣어도 성급함 있잖아. 재련할 거 없지. 파열. 자자 그냥. 그래도 여기서는 저 작은 카카 포식하면 되니까 포식각 보기는 편하네. 아 편한. 힘떡상 잔혹성은 써줄 필요 없고. 이 정도면은 까마귀는 잡았다고 봐도 될 것 같고. 이제 저 좀 태워도 되겠지? 고통 너무 아픈데. 아 격돌 좀 치워. 아 미친 성급한 발동 안 되잖아. 전옥성 쓸까? 어차피 일체력인데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일 것 같아.
체력 1에 드루 1더 보면은, 아, 드루 2더 보는구나, 지금. 시너지로. 진권으로 폼파도 태우면 이제 성급함 돌릴 수 있지. 스타님 반갑습니다. 이제 진권으로 강타도 내다버리면, 아니 이제 밑작업 끝났는데 죽어버렸잖아. 네, 고통파열 첫턴. 아이 징끈 늦게 나왔네. 감시병 태워야 되는데 이거 저거 뭐냐, 재물 하나만 나왔어도 되는 거를 갖다가. 하긴 그 쉬운 것도 안 나오니까 첨탑이지. 자, 지옥불 들어갑니다. 아, 포식색. 아, 뒤져 그냥. 포식 나대다가 같이 죽었죠. 없으세요? 반갑습니다. 징끈 써주고. 경로 PP 성급함. 다 했죠? 15만 돌리면 된다, 이. 실수할 수도 있지. 삼재물 강하다. 자야 되나? 파열 강화. 자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닌가? 아, 자자. 어차피 저거 재물 3장이니까 1코스트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아이스크림? 제거? 아이스크림이 나을까? 제거가 나을까? 아이스크림이 저거 감시병 태워도 리턴 확실하고. 아, 격돌 제거? 재물 효과도 볼 수 있고. 격돌 제거. 격돌 제거하고 저거 지옥불 잘 털면, 일단 이 덱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옥불이지. 아이스크림을 살까? 아이스크림에 진화 사도 될 것. 아니다, 진화는 필요 없겠다. 재물 3장이니까. 재봉요? 아까 끝났어요. 니만님 반갑습니다. 프리즘 단은 이미 끝났어. 고통은 요거 시너지 보려고 들고 있습니다. 정말 최고야. 파열까지 나왔지.
손해배송. 아이 미친, 딜 봐. 고통 딜 오지네. 너무 고통스럽고. 자신 없습니다. 고통 때문에 턴 넘겨야 되는 거 아니야? 미친 고통. 풀피로 들어왔는데 자해 딜로 다 깎아 먹었어. 미친 고통 또 났잖아. 지옥불로 바로 잡을 수 있죠. 크렘린볼. 무감각사 턴에 나온 거 왜 이렇게 기쁘지? 쏘세요. 지옥불 바로 갈겨도 되나? PP 살려놓을까? PP 살리면은 지옥불 못 쓰는데. 그냥 무장해 제나 쓰고 넘길까? 네, 무장이자 더 있긴 한데 악형 필요 없어요. 악형이 제일 필요 없음. 지옥불 갈겨도 될 것 같은데. 오우야, 왜 저렇게 쎄? 나 미쳤나봐. 저거 이제 나왔어? 고통 1딜씩 꾸준히 쌓인다. 너무 아프다. 진짜 졸라 아파. 아, 고통. 영원히 고통받는 아이언 클레드. 미친 징끈 언제 나와? 야, 징끈! 징끈! 도움! 도움! 뒤질 뻔했네. 그래도 지금 강타 먼저 지우고 그 다음에 징끈으로 이제 고통 제거. 아우 졸라 아파 씨. 개 아파 진짜. 아우 뒤질 뻔했네. 폼타 꺼지고 이제 성급함을 돌릴 수 있다. 이제 PP 무한이죠. 뻘짓만 안하면 무한이죠. 라우자라 큰일 남았습니다.
펜촉 최고 할까? 심지어 표창수리검이야. 심장 허접색. 이게 빨간 맛이다. 알겠냐? 이게 아이언 클레드야. 아, 나대지 마로. 경도는 민첩 안 받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장점은 곰이 깨어나도 괜찮습니다. 안돼 곰. 후, 깝치지 마라 심장 주제. 후후. 심장색. 에이, 완벽한 두 개네. 접했는데 내 체력 이 꼴남. 나를 다치게 할 수 있는 건 오직 나뿐이다. 재물 세 개가 너무 사기야. 아, 이게 재물이지. 재물 존만 겜. 재물이 사기인 이유.